안녕하세요, 여러분. 사야입니다. 자, 여기는 제가 여태껏 스카이블럭을 했던 이 월드인데 많이 바뀌었죠?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레베이터도 있고 용암분수, 이거는 지난번에 만들었구나. 그리고 위에 가면은 뭐 여기 위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있는 것만 빼고는요.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발전했느냐, 사실 영상을 찍긴 했어요. 근데 다 지워버렸습니다. 왜냐, 사실 이 스카이블럭이라는 시리즈 자체가 그렇게 막 큰 컨텐츠로 될 게 별로 없잖아요. 그냥 노가다 했다, 건축 좀 했다, 모판 만들까 했었는데 지금 이게 1.17 기준으로 갔다가 Y65? 이렇게 만들었는데 모판을 제가 가장 그 아래쪽에, 월드 가장 아래쪽에 만들면은 좋겠다 생각해서 했었는데, 그러기에도 지금 1.18 버전으로 와서 되게 하기가 애매졌고, 또 이게 노가다가 더 심하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있던 영상들 다 지우고 새로운 서바이벌 시리즈를 하나 할 생각이에요. 그래서 서바이벌의 제목은 네모야. 내가 만든 모드로 하는 야생. 자, 뭐 난이도는 그냥 노멀로 해놓고, 뭐 치트 꺼고 데이터팩을 이 정도면 되겠다. 자, 이렇게 제가 만든 모드들, 이것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모드들로 야생을 할 겁니다. 서바이벌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자, 이게 영상으로 잘 나올라나. 오, 사실 제가 이거 시드 찾느라 한 6시간 걸렸거든요. 한 여러 번 해가지고 했는데,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강바이옴인데 끊겨있어. 그래가지고 뭔가 그 배 정박하는 항구로 만들기도 좋을 것 같고, 이렇게 산도 있으니까 아주 멋지게 건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닭이 있으니까 뭐 음식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. 깜짝이야, 벌써. 이 세계수는 만들기 귀찮으니까 이것부터 깔기로 하죠. 제가 여태껏 이 서바이벌 시리즈를 잘 안 해봤었어요. 항상 그냥 데이터팩만 만들기도 하고 그냥 서버 미니게임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이 생야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생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, 아, 저도 기대가 되네요. 1.18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야생을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도 제 나름의 야생 시리즈를 하면서 한번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1.18 오면서 이 서바이벌 월드 새로 시작했나요? 몇 년째 하던 기존 월드 버리고 그러지는 않으셨죠? 저도 사실 1.14 땐가 만들었던 기존 월드가 있었어요. 근데
이 메사바용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제 극초근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. 메사바용에 이렇게 조그맣게 집 지어놓고 제가 그 영상 하나 찍었던 게 있었거든요. 시각장애인이 전맹시각장애인 분이 마크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궁금해서 그분하고 직접 연락해서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추후에 기획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. 정말 진짜 아예 안 보이시는 분들을 데리고 마크 체험을 시켜주는 거?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 보시면 알겠는데 진짜 그 모드가 이 커서로 가리키는 블럭 있잖아요. 이거를 읽어줘. 돌, 돌, 흙, 잔디, 뭐, 물 이런 식으로 알려줘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용해서 하면은 정말 게임이 배리어프리해지지 않을까. 저는 정말 그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. 내가 보이는 게 어중간하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구들 하는 게임은 보이고 정작 내가 하자니 내 시력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있는 게임이 없고 해가지고 되게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나는 진짜 여기까지인가? 나는 항상 남 게임하는 거 구경만 하다가 끝나는 건가? 되게 싫었어요. 정말. 그래서 항상 막 그 잘 알려진 게임 대신 그냥 모바일 게임 진짜 듣보 모바일 게임 이런 것만 하다가 대학 와서 노트북을 하나 받았어요. 그 노트북으로 원래는 공부용으로 해서 별로 사양도 안 좋았고 그랬었는데 그 사양도 안 좋은 노트북으로 갔다가 진짜 마크를 깔고 한 12 FPS? 12프레임 그 정도로 막 안 좋은 프레임을 사용하면서 힘겹게 게임했던 게 생각나요. 요목 있나? 주위 묘목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아껴놔야 돼. 하이블록 멘탈이 여기에서도 유용합니다. 어? 오케이. 닭은 많은데 양이 오케이. 양이 필요한데. 다시 히트박스 끄고 컨트롤 F3 B 하면은 히트박스가 꺼집니다. 고기 많다. 일단은 나무를 좀 더 가져가고 이거를 괭이를 만들어야겠다. 안 되겠다. 이거 동굴 들어가야겠다. 더 가까운 동굴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아싸 석탄 1.18 꿀팁 중에 하나가
이 석탄이 되게 중요해요. 이 심층암 레벨로 내려가면은 석탄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위쪽에서 석탄을 최대한 많이 얻어야 돼. 잔디지? 잠시만. 이거 왠지 큰 동굴로 이어질 것 같은 예감이. 아, 발광이 끼구나. 나 순간 이거 다이아몬드 줄 알았어. 여기도 끼고. 오, 여긴 좀 큰 그거네요. 어디 보자. 여기는 가면 안 되겠다. 아직까진 너무 철이 너무 없어. 어, 철 아니구나, 구리구나. 아, 이걸 어떻게 가냐. 벌써 스켈레톤 소리 들리는데. 야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얼마 못 얻었네. 어디 보자. 아, 근데 좀 더 얻고 싶은데. 아! 다음 에피소드에는 그냥 죽으면은 경험치만 없어지는 그걸로 만들어버릴까? 어떻게 생각하나요? 한방. 아, 얘 때문이구나. 자, 산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. 이제부터는 아예 상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. 지금 상황으로는 모든 게 다 아까워. 제발 스켈레톤 갔어라. 컨트롤 B. 오케이. 곡괭이는 없어진 것 같으니까. 아, 그래도 그게 어디야. 그냥 이걸로만 만족하죠. 아, 석탄. 아, 그게 아쉽네. 캠은 들어갈 수 있을까. 이쪽 길은 아닌 것 같고. 오케이. 자, 이제 이쪽. 그지. 1.18에서는 오케이, 석탄 찾았다. 1.18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몹이 그 빈 레벨 7이 아니라 0에서만 스폰해요. 그래서 이 횃불을 좀 아낄 수가 있죠.
그래도 무서우니까. 됐다. 알았다. 뭐야, 여기 폐광인가? 아니네. 제가 야생의 꿀팁 하나만 알려드리자면은, 이렇게 횃불을 왼쪽 아니면 오른쪽, 그러니까 한 방에만 설치하세요.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한 방향이 왼쪽에 있으면은 이 시작점에서 멀어지고 있구나, 오른쪽에 있으면은 가까워지고 있구나, 이렇게 알 수가 있죠. 됐다. 이 동굴은 더 가관이네요. 아,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. 그리고 이 스켈레톤은 왜 이렇게 가까이서 소리가 들리냐. 어어. 근데 1.18인데 왜 이렇게 1.17스러운 동물들만 나오냐. 오케이. 일단은 그리고 왜 철이 없어. 이게 철이 잘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는 게, 철은 Y콜 16에서 가장 많이 나와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Y48을 기준으로 한 구리만 나오는 거고요. 잠만. 폐광이다. 앗. 나를 잊지 말아줘. 클로즈업바. 자,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이 마인크래프트 플레이어의 기준점은 바로 이 발밑입니다. TP 탈 때도 이 좌표를 이 발밑하고 맞추면서 이렇게 TP를 타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과연 황금사과네. 레드스톤 좋고요. 아예 양 좀 만나고 나서 침대 만들고 끝내고 싶은데 양이 안 보이네. 음식 문제가 사실 스카이블럭이만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스카이블럭 이상으로 음식 문제가 있네요. 아니 양 말 말고 양. 어, 돼지다. 됐다, 침대.
옥동산이들은 다 집어넣고. 자, 그럼 이런 뭐 근데 별로 멀리도 안 가네. 뭐가 있을까? 제발 철조각이라도. 금조각 뭐 이런 거만 있네요. 자, 그냥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. 네, 제가 야생을 한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네, 많이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시드를 좀 더 탐구해보고 한번 제대로 이 갑옷 이런 거를 다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봐요. 안녕!